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신통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좋은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방에도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좀 좋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새 이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운동 중에 신발을 벗고 땅을 딛고 걷는 맨발 걷기가 요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권하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 맨발 걷기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예전에 동영상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맨발 걷기가 또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한편 도움이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한번 제가 검토해 드리고, 아,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내가 운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한번 참조해서 잘 실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세신통. 우리가 이제 맨발 걷기는 몇 가지 몸에 중요한 좀 도움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득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득을 몇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 이제 접지 이득이라고 합니다. 접지. 모든 전자제품도 이제 어떤 정전기가 많이 일면 그런 게 그냥 놔두면 몸에 무리가 되잖아요. 그것도 어떤 장치에 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위에서 뭐 벼락이 치면 그게 어떤 건물을 파괴할 수 있죠. 그 전기를 당연히 이제 바닥으로 지구로 이렇게 빼주는 게 우리가 하나의 접지선이 되는 거죠. 우리 몸도 이렇게 전기적인 자극, 전자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계속 돕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 약간의 전기적인 신호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옷 같은 경우 우리가 닿으면 약간 건조한 때는 이렇게 우리가 정전기가 생기죠. 정전기. 이렇게 정전기가 생기면 그런 부분은 몸에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정전기를 치료에 이용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많은 정전기나 이런 거는 몸에 부담을 걸게 하죠. 근데 우리 몸에는 머리 위쪽은 대략은 자기장상 약간 N극의 형성을 띠고 바닥은 약간 S극의 형성을 띕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있고 그에 전기적인 신호가 계속 가는데, 이런 게 몸에 어떤 상태가 안 좋으면, 특히 이제 우리가 몸에 이런 전기적인 신호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코로나가 걸렸다든가 이런 후에 우리가 전자기적인 신호체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땅을 디디면 전자기적으로 안정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접지적인 부분이, 접지를 시키는 게 몸의 전자기적인 불안정성을 좋게 한다. 그래서 우리 몸의 전기적 흐름을 좋게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접지 이득이죠.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 생체 역학적인 이득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을 이렇게 걷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딱딱한 데를 걷는다든가,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었을 때 신발하고 자기 몸이 잘 안 맞는다든가, 예를 들어 불편한 신발, 대표적인 뭐 슬리퍼 신는다든가, 뭐 딱딱한 힐을 신는다든가, 이런 신발을 신으면 실적으로 몸에 생체 역학적으로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에는 정확하게 아취가 됐다, 디디면서 풀렸다, 이런 과정이 양쪽이 동일하게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땅을 밟으면, 그런 흙을 직접 밟으면 그런 게 잘 되는데, 우리가 딱딱한 신발이라든가 딱딱한 데를 디디면 그런 게 잘 안 일어나죠. 오히려 발에 피곤감이 생기고, 발에 피곤감은 종아리에 문제를 일으키고 위쪽으로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발에 이제 보행이 이제 골반을 틀어지게 하는 이런 동영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어요. 이 발의 아취에 움직임이 되게 몸에 중요하고 양쪽의 균형감 있게 돼야 되고, 특히 흙에서 직접 디딜 때는 이런 게 되게 활성화된다, 이런 걸 알고, 이런 게 양쪽으로 균일하게 돼야 골반이나 고관절이 양쪽에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고, 몸의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척추나 목까지 다 모든 척추계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고유수용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고유수용체를 자극하는 이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발에는 다양한 반사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반사점이 자극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반사점을 떠나서도 우리가 발을 직접 땅에 디디면 상당히 여러 부위가 자극이 돼요. 근데 여러 부위가 자극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서는 이런 게 자극이 어떤 일정 부위로 오는 것보다 폭넓게 오는 게 되게 좋은 자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기압 때는 우리가 몸에서 전체적으로 기압이 몸을 다 눌러주고,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의 수압에 의해서 모든 게 눌러주면 이게 몸의 모든 고유수용체 신경이 활성화되고 뇌에 적절한 자극이 와서 뇌도 활성화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기압이 되면 온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비 오기 전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이제 어떤 몸을 적절히 이런 자극하는 거. 우리가 옷을 입어도 처음엔 자극이 되는데, 이제 오래 입고 있다 보면
감각을 잊어버리지만 이런 적절한 자극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발바닥에서 지속적으로 자극이 된다면 그게 신경계를 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자율신경계 됐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적인 부조화가 많이 생기고 생체역학적으로 이제 자율신경계가 안 좋으신 분이 척추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체역학적 이득이 또 생기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발에서 지속적으로 고유수용체, 신경이 지속적으로 자극돼서 뇌에 적절히 자극되는 거, 이런 부분이 잘 활성화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특히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 어떤 실조증을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걸 참조해서 잘 활용해서 좀 더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